이 영상은 코코, 쿠마쿠마, 이현수, 기범코, 이상석, 코코, 이진수, 이진수, 준일배, 이상석 님의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내려갈 때는 어르신의 또 기술을 또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순간이동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어르신 준비되었습니까? 예, 예. 내려가기 힘드시다고요? 예, 예, 예. 어디로 가시려고 해요? 일단 고프니까. 예. 식당 앞 같은데. 식당 앞으로 떨궈드릴까요? 예, 예. 그럽시다. 그럼 한번 가봅시다. 아, 어떻게 같이 그럼 점프하면 되는 겁니까? 예, 예, 예. 저랑 맞춰서 그냥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 같이 뛰시면 됩니다. 대신 저랑 합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예, 예, 이게 조금이라도 어긋나시면 네. 가다가 중간에 바닥에 치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꼭 잡고 따라오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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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뛰실 때는 예. 일자로 아. 뛰주셔야 됩니다. 네. 로켓 발사하듯이. 아, 예. 자, 준비됐습니까? 네, 네, 네. 손 피셔야죠. 손 피셔야 됩니다. 아, 예, 예, 예. 손 다 모으시고요. 예, 예, 예. 손 다 모으시고. 예, 예, 손가락 모았습니다. 허벅지 옆에 붙이시고. 예, 예, 예. 예, 정면 바라보시고. 자, 갑니다. 준비 예. 준비됐습니까? 자, 예. 하나, 둘, 셋. 뜨. 아, 뭐 한대? 왜? 제대로 못 뛰습니다. 아, 예, 예, 예. 아, 왜? 박자를 맞지. 하나, 둘, 셋. 띵. 한 거 같은데? 제대로 했습니까? 아, 못 했으니까 안 간 거 같네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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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방해가 돼 갖고. 아, 예.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예. 하나, 둘, 셋. 띵. 잠깐만, 어디 갑니까? 갔는데. 안 됐어요. 뭐 하니까 아직 안 갔는데. 된 줄 알았나? 자, 발끝 모으시고 지금 뭐가 지금 자꾸 안 맞습니다. 합이 안 맞네 자꾸. 자, 마지막입니다. 예, 예. 준비됐습니까? 예, 예. 자, 하나, 둘, 셋. 오, 어르신, 어디에요? 어디입니까? 따라오십시오. 오, 와. 해물라면 집입니다. 아, 와. 애쓰셨습니다. 우리 여기 앉으면 되겠네. 앉으세요. 어, 야외에서 먹자. 비진 식당. 야외에서 먹읍시다. 아니야, 예. 제가 오면서 예약해놨습니다. 날라 오면서 아, 예약을 해놨다고 얘. 예. 날라 오면서 전화했습니다. 아. 내가 얘기해줄게. 그날 거. 그 해물라면 시키고 가. 그게. 어, 재수 없어. 예약처 해놨다며. 깨하고 새우하고 오징어하고 좀 들긴 들었다. 아, 야, 좀 먹자. 배고프다. 와, 이 김치도 맛있어. 가리비 하나 먹어볼까, 열? 새우 하나 먹어볼까, 열? 방금 잡아서 그런가? 아도 안 됩니까? 가득하네. 이 문어는 진짜 레알 여기서 나왔을 것 같다. 문어가? 응. 상임, 여기 해물라면은 비진도요. 해물라면에 들어간 거 중에 통영 여기 비진도산이 뭐가 있습니까? 어, 비진도요 자연산 가리비입니다. 누나 그 문어. 예. 문어들하고 가리비. 아, 가리비도 여기 비진도 거예요. 예. 그 뭐 통영 앞바다 먹었다. 예. 새우는요? 방금 잡아서 그런가? 아도 안 됩니까? 가득하네. 새우는요? 새우는 전동새우. 전동새우예요? 새우는 배치할 방법이 없어. 그렇지, 응. 새우는 냉동이지, 원래. 근데 새우는 사실 냉동이다. 다윤이 뭐 먹었어? 네? 다윤이 뭐 먹었어? 아, 매운탕. 매운탕? 네. 맛있게 먹었어? 네. 맛있었어? 네. 어? 아, 이놈의 머리. 이놈의 머리, 이놈의 머리 하면서 왜 안 자를까? 내가 자르면 박보검 또 자른디.
국이 좀 살짝 식어서 이게 딱 뜨거운 물이 딱 좋다. 어이구야. 어이구야. 맛있다. 밥만 게 더 맛있네. 국물 때문에 그런가. 비진도 해물라면. 싸우면 안 돼요. 아까 라면 먹고 지금 다시 내항으로 넘어와가지고 통발을 확인하려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어제 저녁에 확인을 하고 지금 뭐 하루가 지났으니까 가능성이 좀 있을까 싶은데. 어? 인정이 되는 순간인데. 아 진짜 한번 진짜 건져 보겠습니다. 이크. 아하 아니까. 아이고 아이고 무게는 어때? 무게? 어 모르겠나. 말 안 할게. 아씨 한번 올라온다. 이 건진다. 이 저 흰 거 보고. 흰 거 보고. 조개가. 아 삼겹살. 뜯어 먹었다. 뜯어 먹었다고. 어 보이나? 아, 저 살 다 뜯어먹은 거야. 오씨, 어. 야. 아, 저래 뜯어먹는데 안 들었나. 다, 방생하자. 다 빼주라, 씨. 방생이 아니고. 방생 무슨, 씨. 뭐 잡았나? 아이고, 씨. 뭐 좀 물어 쳐 오라니까. 그 뜯기고 있나, 씨. 빙식었지? 제일 빙식었다, 니가. 어쩌다가 재수 좀 큰 건 뭐냐. 와 근데 어제 어떤 아 여기 주 사시는 분 통발에 무려 2만 원대. 오늘 어제 밤에 오늘도 오늘 하나 큰 거. 진짜요? 뭐예요? 문어요? 아까 딱 삶아 먹었대. 아 진짜요? 저녁에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통발 놨다면 어떠나? 아 통발도 없어요. 어제 뭐 통발 놓는다 했잖아. 아니 확인했는데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여기 비진도 시금치가 맛있어요. 손님은 분장은 맛있어요. 제일 알아. 그렇구나. 뭐라고? 제일 알아준다. 나 전국에서. 우리 남해 지방의 산산도요. 아 이쪽에서. 아니 전국에서 알아. 아니 한산도 비진도가 알아준다. 한산도 비진도. 전국에서 알아준다. 이제 비진도를 떠나기까지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심심하면 마을 위쪽 폐교에 가보라는 사장님 말씀에 걸음을 옮겼습니다. 야, 응? 외국인들 와도 충분하다. 여행이 이런 데도 외국인들 이런 데도 좀 여행 오고 하면 진짜 좋은데. 서울이나 이런 데만 가니까. 무조건 서울이. 서지 뭐. 우와, 저 집 뭔데? 그 느낌 있다. 어. 가볼까? 학교부터 갈까? 응, 학교 갔다 가보자. 우와. 그냥 끝. 딱 튀네. 고풍스럽네. 응. 아, 백패킹 텐트네. 텐트 지금 방금 오늘 백패킹하네. 텐트 많다. 뭐야? 야 씨 대박. 뭐 언제 이렇게 많이 들어왔나 사람. 백패킹하기 딱 좋은 바닥이다. 진짜 백패킹하기 좋다 이게. 진짜 남 눈치도 안 봐도 되고. 근데 밤되면 이런 동상은 그냥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어. 아니 동상이 유단이 많다 지금. 그래 잠겨있지. 그래 뭐 어떻게 한다. 교실이 초등학교 교실인가. 와 근데 너무 물에 동상이 많노. 그니까 이 작은 학교에 맞지. 어, 동상이 너무 많은데. 어 요도 있고 신사임당상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 아 또 통영이니까 또 이순신 또 있어야지 이순신 장군은. 아, 또 다른 길이네. 여기 뒷길인가 봐. 우와. 백패킹 하러 오셨어요? 네. 와. 입구가 어디예요? 입구 저 옆에 있는데. 그래요? 아, 나 무도하긴. 넌 안 돼. 가방 갖고 가. 들어갈 수 있어. 안 돼, 안 돼. 우와. 됐어요. 익었어. 됐다. 저분들.
생김이 더 안 되실 것 같아요. 내가? 됐어요? 됐습니다. 약간 일본 느낌 아니다. 어, 살짝 그런 느낌도 있다. 시금치 따시는 거예요? 아. 어디서 왔는데? 부산에서요. 부산 어디서요? 보수동에. 예? 보수동. 보수동. 네. 아니 집이 이 할머니 댁이세요? 제사진에 뭐가 가요? 에? 제우진에는 뭐가? 아. 제. 제사 지내는 곳이라고? 아 단체로 제사 지내는데. 네. 할배들 같은데요. 긴지 할배들. 아 여기 계셨던 할아버지들요? 네, 조상 할배들 제사 모시는. 누가 모셔요? 섬에 계시던 할아버지도 요 올리스로 네. 매를 해놓고 또 저 살다가 다 나갔거든 옛날에. 예. 나가고 이제 그 손자들 이제 할배들 뜯고 살아도 객지가 살다가 돌아가셔서 요 와서 올려놨다. 아. 올려놓고 제사 합동을 제사 지낸다. 아. 박씨들. 박씨들. 박씨 가문. 아 그럼 박씨 가문 여기서 양반 그런 거였나 보다. 아이 그래 보자 미랑 박씨 저기. 미랑 박씨 아니고. 아 미랑 박씨. 아 그래 그래 미랑 박씨. 아 미랑 박씨 야 미랑 박씨가 그 양반 집 아닌가? 내 미랑 박씨야. 어 뭐고? 네가. 근데 파가 다르다. 아 맞나? 어. 네 은산군 파이가. 어. 아 뭐 이런데. 제사를 합동 제사를 지내니 처음 본다 이런 거. 그냥 요 미랑 박씨 가문 그 제사 지내려고 해놓고. 그러니까 어. 아 뭐 집인 줄 알았더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요 할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약간 구경하러 왔어요.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 돌 골라내시네. 에? 풀. 잔풀. 네, 잔풀. 요 이제. 있음. 할머니 아가 도와줄 일이 뭔데? 아 맞아요. 힘드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도와줄 일이 뭔데? 내일 이제 시험 모시러 오겠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전부 할머니하고 청소해 놓고. 아. 그러면 좀 욕 보십시오. 예. 비진도 시금치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맛있지요. 12월 돼야지 제일 맛있어요. 좀 어림어리야. 어려버려야 돼요. 아. 어림어리고 하면 시금치가 맛있지. 아 근데 배추도 되게 맛있게 생긴 것 같다 진짜. 그죠? 윤기가 난다 이거. 할머니 비진도에만 사셨어요? 비진도 사는 한 오래 됐지 한 50년. 50년요? 어째 비진도 오셨어요? 그러면 태어나신 데는 비진도 아니시네? 태어난 데는 저 딴 데 딴 동네. 결혼하시면서 비진도 오신 거예요? 네, 뭐 6시네 고양이가? 아니? 아이가? 어. 생생적 모통이가? 4시 9분 비진도. 할머니 그 남편분께서 미랑 박씨 가문인 거예요? 할머니는요? 대구 딸성 서씨. 서씨. 아, 이 친구 요 뭐 노래나 한 곡 시킬까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 갈게요. 조심히 가라. 네 고생하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월요일 날 이제 여수 가세요. 응. 사모님 저희는 좋은 추억 됐는데. 사모님 뭐 좋은 추억 됐어요? 사모님 또 올 때 연락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있는 동안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 그래도 재밌게 보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좋네요 진짜. 내향이. 예. 이런 거 하나쯤 있어야지. 카페 같은 게. 예예. 내향이도 좋지. 예. 아무래도 좋지. 사모님 역할 컸던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또 와요. 네네네.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올라갑니다. 네. 자, 통영 가지고 계세요. 통영. 이제 저 앞에서 이제 배가 오고 있고 이제 카메라를 꺼야 될 때가 왔습니다.
섬이 그냥 이쁘고 작고 이러니까 뚜벅이 여행자들한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걸어서 다 댕길 수 있으니까. 뭐 자전거 있으면은 가 들고 들어와도 될 것 같고. 노을 봐라. 우리가 일단은 좀 낚시랑 이런 거 통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리버리 많이 까가지고 아 뭔가 큰 수확이 없었는데 저희 초짜 티를 너무 많이 냈고 진짜 오지가 많이 냈기 때문에 섬으로 또 여행을 간다. 그때는 이제 조금은 약간, 그치 그때는 좀, 약간 아는 척 좀 할 수 있지. 좀 배웠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그때 와 가기 진짜 아쉽다. 진짜 가기 아쉽다. 너무 평온하고 좋다. 저희 아무튼 여행 잘 마쳤습니다. 저희는 뭐 이제 지는 석양을 보면서 배를 타고 가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갈게요. 안녕. 1박. 야, 봐봐 뒤. 아, 예. 우리가 올 때랑 느낌이 다르네. 빨갛게 물든 바다에 빨간 등대가 참 분위기 있죠. 끝난 마당에 한마디만 하고 싶네요. 비진도 여행 좋았긴 참 좋았다.